자, 우리가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15절입니다. 15절부터 20절까지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리니 읽는 자는 깨달으라.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들로 도망하라. 지붕 위에 있는 사람은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고 들에 있는 사람은 자기 옷을 가지러 돌아가지 말라. 그날들에는 아이를 뵌 자들과 젖 먹이는 자들에게 화 있으리라. 너희는 피난하는 일이 겨울이나 안식일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 자, 대환란에서 남은 자들이 해야 할 일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휴거를 놓칠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 영적인 일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 전에는 무슨 정신적인 사상이나 신념들을 추구하는 그런 쪽에 그나마 관심거리가 있었는데 요즘은 그런 것들도 거의 바라기 힘든 때입니다. 오로지 먹을 것과 입을 것,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 거기에만 집중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예수님의 구원의 방법은 한 가지입니다. 다수가 아니라 소수예요. 너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이 있고요. 또 영생으로 인도하는 문이 있는 것인데 하나는 넓고 하나는 좁습니다. 어렵고 쉽다고 말씀하신 거 아니라 넓고 좁을 뿐이에요. 많은 사람이 가고 소수의 사람들이 그렇게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족하게 되어지는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때에는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될 것이며 진정으로 구원받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인데 마지막 날들의 특징은 사랑이 식어지는 것입니다. 사랑이 왜곡되는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랑은 발견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그런 이유 때문에 휴거를 그렇게 놓쳐버리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비하시고 또 대비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람을 먼저 보냅니다. 언제나 그렇지요. 구원자인 모세를 보내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실 것이라고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셔야 되니까 오래 참으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한계점에 도달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노아를 보내서 세상 전체를 다 심판하실 것이라고 의의 전파자를 그렇게 보내신 것이죠. 최소한 120년간 그렇게 홍수가 올 것이라고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역사를 통해서 배울 수 없는 인간이요. 휴거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것이라고 죄와 죽음, 그것을 해결하는 것이 인생의 본질이며 왜 그러냐 그러면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 그 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게 되어지는 경우는 돌이킬 수 없는 저주의 길로 저주의 영혼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다고 경고하시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고지듣지 않는 것입니다. 자기 사랑하고 그 죄를 사랑하는 것 때문에 그런 것이죠. 노아의 날들에 일어났던 일들, 그것은 그대로 인자의 날들에 그대로 일어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 이 땅에 그렇게 남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휴거에 참여하지 못했던 모든 사람들, 그 사람은 이제 대환란에 들어가게 되는데 본문 말씀은 특별히 유대인에게 해당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유대인의 대환란 때에 그때서야 비로소 참된 메시아인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고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기를 결심한 사람들, 남은 자라고 합니다. Remnant. 무엇을 해야 될 것이냐, 그것을 살펴보고요. 병행해서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은 어떻게 하면 대환란 때 구원을 받을 것이냐, 본문 말씀에 국한해서 살펴보도록 하죠. 제일 먼저 성경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성경으로 돌아가야 돼요. 15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리니, 읽는 자는, 당연히 성경이겠죠. 성경을 읽는 것이겠죠. 읽는 자는 깨달으라. 지금 그 유대인들은 신약성경을 믿지 않고요, 구약성경을 믿는다 하더라도 구약성경이 의미가 없는 것은 수많은 외경들, 자신들이 전통으로 만든 토라들, 그 토라 있죠? 그게 그 부분들을 그렇게 섞어서 믿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성경을 성경으로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무슨 미시라든지, 아, 토라라고 그러십니까? 탈무드. 그렇게 해서 하지만 이제 이때가 되어지면은요, 구약 성경으로 돌아가고 반드시 이제 신약 성경을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렇게 잘 받아들여야 됩니다. 특히 대환란을 교리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히브리서 6장이라든지 히브리서 10장, 또 본문에 나와 있는 마태복음 24장, 25장, 또 요한계시록 전체, 특히 요한계시록 13장이라든지 그런 그 부분은 아주 유의해야 돼요. 그리고 나서 그 성경을 그렇게 본다 하더라도 성경을 통해서 미혹시키는 것이 또 마귀의 계략이잖아요. 두 배나 더 악한 지옥의 자식으로 만드는 것은 성경 공부 열심히 한 사람들을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계속해서 살펴봤지만은 성경에 나와 있는 진리인데, 내용은 진리인데, 대환란 때는 대환란 교리를 따라야 되고요, 교회 시대 때는 교회 시대의 교리를 따라야 돼요. 또 한 번 엄청난 미혹이 이제 올 텐데요. 대환란 때. 대환란 때의 미혹은 무엇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휴거 되면서 이런 책들이라든지 무슨 전도지들이라든지 이거 남겨놓았겠죠. 그 교리대로 따르면 저주받는 거예요. 그 교리로 따르면. 무슨 교리입니까? 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받는다고. 구원받는 데 있어서 행위는 무익하다고. 그래서 반대로 그것을 이제 따르게 하는 것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최소한 분별력을 가져야 돼요. 예. 그러니까 대환란 때 구원받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죽어야 돼요. 그러니까 죽지 않으면 구원이 없어요. 그러니까 목베임을 당해서 죽어야 된다. 그래서 이 휴거가 성경에 계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관심도 없다. 그렇게 되어지면 그 휴거를 놓쳐버렸다라고 한다면 그 다음에는 마지막 기회라 그렇게 여기고 죽음으로써 구원을 그렇게 이루어야 된다라고 하는 성경적 가르침을 우리가 그 남은 자들이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교회 시대가 아니라 야곱의 고난의 때라고 하는 사실을 우선적으로 알아야 돼요. 이제 그 다음 절에 나오는 대환란이 있으리니 말씀하셨는데, 교회가 휴거되고 난 그 다음에 자기가 발견됐다고 한다면 주변에 많은 그리스도인 친구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그리스도 친구들이 사라져버렸어요. 자기 혼자만 남았다. 아, 그러면은 즉각적으로 깨달아야 돼. 대환란이구나. 설마 했는데 그 일이 일어났구나. 그것을 그렇게 깨달아야 되는 것이지요. 야곱의 고난의 때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알아야 되고, 대환란이라고 하는 때를 그렇게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교회 시대와
이 대환란 때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 교회 시대는 은혜의 시대라고 그렇게 말했던 반면에 대환란은 감당할 수 없는 고난과 공포의 기간이에요. 구원 받으려고 한다라고 하면 바로 그런 부분이죠. 그래서 이 인류의 역사 가운데서 수많은 고난과 또 어려움의 때가 있었죠. 제일 어려운 때는 이제 전쟁의 시기겠죠. 얼마나 많은 전쟁이 있었습니까? 그 전쟁에는 어떤 희망도 품을 수가 없잖아요. 어떤 기대도 할 수가 없고 얼마나 두렵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대환란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는요, 전무후무하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인류의 역사 6천년 동안에 이런 대환란은 발견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또이 성경에 무관심했는데, 성경에 무관심했다라고 하는 것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무관심했다고 말입니다. 다가오는 세상을 이렇게 대비하는 것, 거기에 관심이 없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 무엇 때문에 그런 관심이 없었던 것이냐? 그러면은 요한일서 2장 15절 이후에 있는 세상 일들의 마음이 꽉차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악의 뿌리인데요. 그 사랑에서 돈을 사랑하는 그 사랑에서 배제된 사람이 발견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관심사가 재산을 증식하는 일이고요. 그 다음에 자기를 즐겁게 하고 자기를 만족시키는 그런 그 일들. 형태는 다 다릅니다. 결국은 자기 기쁨이에요. 자기 만족이에요. 어느 때에는 많은 그렇게 재물을 모으고 또 높은 위치에 올라가서 그렇게 행복을 추구하는 그런 때가 있다고 한다면 또 사회가 바뀌면 요즘 소확행이라고 하는 말 많이 유행하잖아요. 아주 조그만 일에도 그 스스로 이렇게 만족하고 있는데 그러나 그 패턴 가운데요. 패턴의 양상은 다 다른데 어떠한 패턴에도 하나님은 없어요.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만족한 삶을 살겠다. 진정한 행복을 추구하겠다. 그런 것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달라요. 만약에 대환란이 그렇게 직면했다라고 한다면 유대인의 남은 자들 제일 먼저 온통 관심을 기울여야 되는 것이요. 또 마음을 쏟아야 되는 것이 바로 어떻게 하면 적그리스도를 피할 것이냐. 어떻게 하면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대항할 수 있는 것이냐. 거기에만 마음을 쏟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길만이 구원의 길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제는 그 전에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렸던 짐승의 표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되고요. 또 숫자를 받지 않는 것에 대해서, 목베임 당하는 순교에 대해서 자신의 문제로 온 마음을 쏟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리니 읽는 자는 깨달아라. 우선 멸망에 가증한 것. 이것을 알아야 되겠죠. 로마 카톨릭과 카톨릭 포함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 멸망에 가증한 것을 바로 이 과거 145년에 일어났던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그가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이 제단에 돼지 피를 뿌리고 돼지를 바친 제우스 신에게 바친 그 사건을 말하는 것입니다. 본래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는 이집트를 정복하러 내려갔었어요. 둘이 양숙이었는데 시리아와 이집트가 그 시리아를 정복하려고 보니까 그 이집트가 그것을 사전에 알고요 로마로부터 도움을 요청했어요. 거기 가봤더니 로마 군단이 미리 와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이렇게 사기가 오른 시리아 군대라 하더라도요 그 로마 앞에서는 속수무책이에요. 그 수치를 당하고 다시 회군한 거예요. 시리아로 다시 돌아가요. 그 길목에 예루살렘이 있거든요. 분풀이를 거기다 다 쏟아부은 거예요. 예루살렘에. 물론 역사 가운데 하나는 부분이지만은 하나님의 의도가 분명히 있었죠. 멸망에 가증한. 그러나 그러한 일이 일어났다 하더라도 본문에서 말하는 이 멸망에 가증한 것, 역사적이었던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여기에 적용되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지지하는 것은 이 성경 외에 다른 외경, 특히 마카비서인데요. 마카비 후서 4장, 마카비 전서 2장,
마카비전서 1장 거기에 그대로 이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인물이 있고 그것을 근거로 해서 이 로마가 145년에 이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의 예루살렘 멸망 그것을 적용시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영향력이 얼마나 지대했으면요 이 스터디 바이블을 쓴 이 스코필드 박사까지도 이 부분에 넘어가서 이 다니엘 8장 9절에서 작은 뿌리 나오는데 그 작은 뿌리요 이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라고 그렇게 적용할 정도로 이렇게 누르기 심한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한 미래에 관련된 예언의 말씀과 적용될 수 없습니다. 그 잘못된 해석을 유대인의 남은 자들이 그대로 고소한다고 한다면 구원받을 수 없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여기에 대해서 이 멸망에 가증한 것 이것이 계속해서 무엇과 연관이 되어지느냐 하면 그 22절에 보면 만일 그날들이 단축되지 아니하면 어떤 육체도 구원받지 못하리라. 그러나 택함 받은 사람들을 위하여 그 날들이 단축될 것이라. 그렇게 언급하고 있죠. 다니엘을 보면 거기에는 구체적인 날수까지도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2300일까지라 그렇게 했어요. 2300일이 지나면 이제 성소가 깨끗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했는데 그 부분과는 전혀 연관을 시킬 수 없습니다. 안티코스 에피파네스라고 한다면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리니 거룩한 곳 성전을 말하는 것인데 대환란 때에 이제 대환란 성전이 세워지죠. 그 성소에는 이제 차려진 빵이 있습니다. 촛대도 있죠. 향 제단이 있을 것입니다. 그 안에 거룩한 곳 지성소가 있을 것이. 적 그리스도가 자신이 육신으로 나타나서 하나님이 되었다고 그렇게 주장할 것입니다. 육신으로 나타난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주장할 것이. 그 목적은 경배의 대상이 되겠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마귀의 목적은 경배받으려고 하는 것이 목적이에요.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부분이죠. 경배는 반드시 제물이 필요합니다. 희생제물이 필요한 것이죠. 그때가 되어지면 이제 동물제물이 아니라 사람 제물을 바쳐지게 되어지는데 유대인의 남은 자들 적 그리스도에게 항복하고 굴복하고 짐승의 표도 받고 숫자도 받는 그 유대인들은 절대로 박해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소수이지만은 계속해서 적 그리스도에게 대항하는 그런 남은 자들 목을 베어서 그 피를 받아서 희생 제물로 그렇게 받는 것입니다. 성전 뜰에서 목이 베어질 것이에요. 그것은 미사입니다. 실제 예수님의 피라고 믿고 실제 예수님의 살이라고 그렇게 믿는 것이 화채설이거든요. 그것이 보여주는 것이 실제 희생제물이 바쳐지는 마귀가 받아들이는 실제 사람의 살이 바쳐질 것이고 실제 사람의 뼈가 바쳐질 것입니다. 그러면 검은 종교 제복을 입은 제의를 입은 긴 옷을 입은 이 사제들이요 사제들에 의해서 그렇게 먹혀지는 것입니다. 그런 일들이 실제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중으로 오셔서 이리 올라오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또 하나님의 자녀들을 그 데려가실 때에 남은 자들의 특징 유대인이건 이방인이건 성경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늦었지만 그때부터라도 성경을 믿을 수 있어야 돼요. 그러나 후회하는 것은 이제 이미 늦었습니다. 그때 믿었을 거라고 하는 그 후회를 계속해서 죄책감 가운데서 반복될 것이지만 이미 놓쳐버린 것입니다. 이제 남은 것은 끝까지 견디는 수밖에 없어요.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말하고 있죠. 끝까지 견딘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 반드시 행위를 동반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행위를 동반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그러면 문자 그대로 광신자가 되라 그 말이에요.
광신자가 되라. 히틀러가 600명의 그 유대인들을 그렇게 박해하고 살해할 때요, 다 다윗의 별 여기에다가 노란 색깔로 다 붙이게 만들었죠. 그 누가 봐도 다 띈다고요. 그 표식이에요, 표식. 다 알아보라 그걸요. 마치 문둥병에 걸리면은요, 일정 거리 오기 전에 그 자기를 드러내잖아요. 나는 더럽혀진 사람이라고, 이곳에 오지 말라고. 그렇게 안 하면 그냥 죽여요. 그 죽여야 된다. 그 마찬가지로 세상에서 완전히 공개적으로 드러내 버리는 그런 그 광신자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행위라고 하는 다른 말의 표현이에요. 그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거한 말로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사랑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렇게 죽은 사람의 수가 이 제단 밑에 있는 낙원을 채우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도의 인내라 그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만으로는 안 돼요. 반드시 행위가 동반된 인내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키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지켜야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대환란이 되어지면 남은 자들이 있습니다. 그 남은 자들의 특징, 끝까지 견디는 그런 사람인데요. 두 번째 특징으로 어떤 표나 숫자를 받아서도 안 돼요. 구체적으로 말하면 16절 보십시오. 그때의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들로 도망하라. 왜 도망하죠? 그러니까 있으면 숫자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지붕 위에 있는 사람은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고 그 들에 있는 사람은 자기 옷을 가지러 돌아가지 말라. 그때에는 아이를 뵌 자들과 젖 먹이는 자들에게 화 있으리라. 산들로 도망하라. 이것은 선지서들에서 아주 많이 나와 있는 경고입니다. 실제로 적용될 때가 그 대환란 때에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는 12장에서 구체적으로 나와 있고요. 미카서 7장 14절이라든지 에레미야 50장 19절, 에스겔 20장 35절 그 외에 많은 구절에서 산들로 도망하는 그 일들 많이 나오는 거죠. 여기는 다시 계속해서 반복하는 것이지만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마태복음 24장에는 그리스도인은 이미 없습니다. 다 올라가 버리고 없어요. 그리스도인은 안식일을 지키지 않습니다. 피난하는 일이 안식일에 있게 되지 말라고 기도하라고 그랬죠. 안식일과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 어디에서도, 성경 어디에서도 그리스도인에게 아이를 갖지 말라고 경고하신 적이 없습니다. 여기에는 어떻게 돼요? 부정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젖먹이 아이들에게 부정적으로 그렇게 언급하고 있죠. 그래서 어디에서도 그리스도인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날들에는 아이를 뵌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 있으리라. 짐승의 표를 받아야만 우유를 사든지 분유를 살 텐데요. 666을 받아야만 매매가 물건을 사고 파는 것이 성립이 될 텐데 그러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 날이 얼마나 아주 혹독한 날이고 생존이 거의 불가능한 날이냐라고 하는 것을 선지자 에레미야를 통해서 보여주었습니다. 에레미야는 이 대환란 때에 남아있는 유대인을 대표하는 선지자예요. 그러니까 예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이하게 너는 결혼하지 말라. 혼자 살아라. 너는 아이를 낳지 말라. 그러니까 독신으로 살라. 그렇게 하나님의 사역을 하라. 그러니까 유일한 선지자예요. 에레미야가. 너는 이곳에서 내게 아내를 취하지도 말며 아들들이나 딸들도 두지 말지니라. 에레미야 16장 2절 말씀입니다. 에레미야가 살았던 때의 역사적인 사건은 바빌론의 느부갓네살이 와서요. 예루살렘을 파괴시켜버립니다. 바빌론 왕이에요. 요한계시록에 봤더니 바빌론이 그 실체를 드러내는 곳이 있는데 요한계시록 17장, 18장입니다. 다시 반복이 될 거예요. 느부갓네살이 와서 예루살렘을 파괴한 것. 그 예수님 오시기 전에 일어났던 그 사건은 두 가지를 내다보는 것인데 하나는 AD 70년에 티투스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파괴될 것을 예언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AD 70년에 로마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파괴된 티투스에 의해서 파괴된 그 역사적인 사건은 요한계시록 11장에서 앞으로 있게 될 대환란에서 성전이 세워졌을 때 성전이 파괴되는 것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중 예언이에요. 그래서 이 남은 자들을 에레미야에서는 처녀 이스라엘이라. 어디가 생각나죠? 이제 마태복음 25장 다음 장이면은요. 열 처녀의 비유가 나온다고요. 유대인의 남은 자들에 대한 비유입니다. 처녀 이스라엘이라. 에레미야 18장 13절에서 말씀하시고요. 내 백성의 처녀 딸. 에레미야 14장 17절이라.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똑같은 맥락에서요. 누가복음 23장 28절에서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쉽지 않은 말씀이에요. 똑같은 맥락에서 마태복음 2장 17절에서도 말씀하셨는데 그때 선지자 에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이루어졌으니 에레미야 연상이 되어지죠? 대환란을 예표하고 있는 선지자입니다. 말씀하시길 라마에서 슬퍼하고 울며 크게 애곡하는 소리가 들렸으니 라헬이 자기 자식들을 위하여 우는 것이요 그녀가 자식들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원치 아니하였도다 한 것이라. 그러니까 이 표현이 에레미야와 연관이 되어 있어요. 선지자 에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한 것이 이루어졌으니 그렇게 언급하고 있죠. 그것은 뭐냐면 대환란을 말하는 것입니다. 엄청난 재앙이 이제 떨어지게 되어지는데 그 중에서 이스라엘 가장 어려운 때에 국면하고 있다. 누가복음 23장 31절에서 그들이 푸른 나무에 이렇게 행한 것을 보면 마른 나무에는 무슨 일이 일어나겠느냐. 푸른 나무는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이 대환란 때 메시아가 나타나죠. 그러니까 메시아가 나타나는데 그 메시아와 함께 서 있는 그 이스라엘을 말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마른 나무, 종교 로마에 사로잡혀 있는 이스라엘을 말하는 것입니다. 가짜 메시아와 함께 있어요. 그들이 푸른 나무에 이렇게 행하는 것을 보면 마른 나무에는 무슨 일이 일어나겠느냐. 불보듯이 뻔한 일 아니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짐승의 표를 받게 되어진다고 한다면 누구나 지옥에 간다.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셋째 천사가 그들을 따라가며 큰 음성으로 말하기를 누구든지 그 짐승과 그의 형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표를 자기 이마나 손에 받는다면 그 역시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게 되리니 그것은 그의 진노의 잔에 혼합하지 않고 부은 것이니라. 또 그 사람은 거룩한 천사들의 면전과 어린 양의 면전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통을 받으리니 그 고통의 연기가 영원 무궁토록 올라가리라. 그 짐승과 그의 형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짐승의 표를 받으면 안 돼요. 666을 받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지금까지도 그냥 뜬구름 잡는 식으로 받아들일지 몰라요. 그러나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요. 잠깐 보여주는 것이 그 뭐라고 하죠? 백신 패스? 아니, 뭐라고 그러는데? 예? 방역 패스? 예, 방역 패스라고. 방역 패스. 방역 패스 거기에 걸리면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간다 이게. 들어가고 싶으면 방역을 해야 된다. 예. 그러니까 여기에 막 항거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기도 하죠. 그 그대로 보여 주는 것입니다. 나중에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대환란으로 접어들면 이 기세는요 아무도 거스르지 못해요. 그 힘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데 거기 소수의 사람들이 항거할 것이라고. 그럼 목숨을 내놔야 돼. 죽어야 된다. 아주 우스운 동영상 하나를 봤는데 요즘도 이제 그렇게 아주 신실한 중들이 있어요. 소수이지만은 그래서 건물 안에 머무르지 않고. 거리 한복판에 나와가지고 목덕 딱딱딱딱 두드리는 거예요. 연보를 해고 있습니다. 바라바라바라 뭐 해가면서 이제 이렇게 하는데 잠깐 그것이 딱 그쳐요. 연보를 하던 것을 그쳐요. 그러니까 동영상이 비춰보는데 정면으로 마주친 대상이 있는데요.
여기다가 편말 쓰고서 여기다가 십자가 올리고 예수 천국 불신지옥 베리칩 666 지옥 그래서 그 사람이 여기 이렇게 걸려있는 마이크 있죠. 거기서 딱 둘이 마주쳤어요. 그래서 연불이 중단된 거예요. 중단됐다가 또 연불을 이제 하는데 마이크 있으니까 이 사람은 회개하라. 둘이 딱 마주쳤어요. 누가 셉니까? 중이 시그머니 방향 틀듯이 가거든요. 아주 대단하더라고. 예수 천국 불신지옥 베리칩. 지금 베리칩 받으면 이제 안 된다 그 말이죠. 그런 그 열정은 있는데 참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나누지 못한 것이 그렇게도 그렇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것은 대환란 진리예요. 대환란 진리. 계속해서 정부이건 아니면 막강한 사회의 그런 그 힘이건 간에 몸에 어떤 숫자 새겨 놓으려고 할 것이라. 특별히 666 그 숫자와 관계가 된 부분입니다. 지금까지 사람들은 아주 지겹도록 그 말에 대해서 들어왔거든요. 그런 일이 실제로 일어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 그러면 절대로 받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따르면 적그리스도가 이제 지상에 등장하게 되어지는데 그의 숫자가 고유 숫자가 666이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적그리스도는 로마로부터 옵니다. 내가 본 그 여자는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도성이라. 요한계시록 17장 18절 말씀이에요. 전 세계를 장악합니다. 경제 문제를 해결하고요. 유대인에게 약속을 평화의 약속을 체결함으로 인해서 유대인과 아랍인과의 그 갈등을 해결해줘요. 유대인과 아랍인은 절대로 그 갈등이 해결될 수가 없습니다. 지금 거기에 그 바위 그 섬 위에 있는 돔 위에 있는 그 성전 있죠, 성전. 그 문제를 해결해 준다고요. 이 적그리스도가 자신이 이제 집권해서 자신의 취향에 맞게 계획에 맞게 법률 제정할 것이고요. 전 세계적인 단일 정부 아래에서 경제 체계를 그렇게 구축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의 통제는 숫자로 통제를 해요. 짐승의 표로 숫자를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무역이 불가능하고요. 그 숫자의 그 패턴을 따르지 않으면. 그러므로 인해서 전 세계를 다 통제하는 것입니다. 식료품 사기 위해서 계산대 앞에 딱 서지요. 그러면 설치된 기계 가운데서 그 기계에 대라고. 손을 그 기계 안에 넣으라고. 읽혀지면 식료품을 이렇게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장치가 없다. 그것을 받은 적이 없다. 아무리 많은 돈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사거나 팔 수 없어요. 그런 그 시스템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가 모든 자, 즉 작은 자나 큰 자, 부자나 가난한 자, 자유자나 종이나 그들의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그 표나 짐승의 이름이나 그의 이름의 숫자를 지닌 사람을 제외하고는 아무도 사거나 팔 수 없게 하더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지각이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숫자를 헤아려보라. 그것은 한 사람의 숫자니 적그리스도예요. 한 사람의 숫자니 그의 숫자는 666이니라. 요한계시록 13장 16절에 이하의 말씀인 것입니다. 표를 받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백신 접종 꺼릴 때 제일 먼저 나서는 것이 정치 지도자들부터 나서죠. 대통령이. 그 본보기를 보내는 거예요. 나도 맞았다고. 그 안심하고 따르라 그 얘기죠. 대통령들, 왕들, 무슨 뭐 수상들, 종교 지도자들, 뭐 국회의원들 다 그렇게 맞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옳지 않은 일이에요. 이스라엘의 유대인의 남은 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또 대환란 때에 구원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그렇게 하는 것은 비성경적이다. 그러나 현실을 감안할 때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아이가 아파서 열이 막 39도, 40도까지 오르는데 병원에 가야 될 거 아니에요? 나에 해당되어지는 부분도 어렵지만 더 어렵게 만드는 것은 자식이라고.
그때의 젊은이들에게 얼마나 어려운 부분들이 닥칠 것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힘들어도 죽음이 다가온다 하더라도 표를 받아서는 안 돼요. 숫자도 받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지옥으로 직행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바로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성경을 찾아봐서 그렇게 알게 되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 십계명을 모두 지켜야 돼요. 그때의 유대인들 십계명을 모두가 다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20절 보십시오. 너희는 피난하는 일이 겨울이나 안식일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 피난하는 일, your flight, fly. 그래서 그 요한계시록에서 그 12장에서 그 이스라엘이 광야로 도망갈 때에 독수리의 두 날개를 그렇게 받아서 피난하게 되니 날아가는 것이죠. fly에 fly 똑같은 말이라. 그런데 그것이 그 피난하는 일이 겨울이나 안식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그 말씀을 통해서 구약 역사를 통해서 그 예언의 말씀을 그렇게 볼 때 피난하는 과정 그것은 이제 남쪽부터 시작이죠. 남쪽 팔레스타인부터 시작해가지고서 그 페트라 지역인데요. 그 위로 계속 올라갑니다. 모압 암몬을 지나서 요단을 건너서 이제 그쪽으로 왕의 대로로 그렇게 돌아갈 것이. 그러나 이제 3월이나 4월 그런 경우에는 요단이 넘칩니다. 물이 넘쳐요. 여호수아 3장 15절에 있는 것처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니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에 잠기자 요단은 추수 때 항상 온 뚝이 넘치기 때문이라. 그래서 이때의 여행은 아주 안팎으로 다 어렵습니다. 특히 대환란 때는 더 그런 것입니다. 율법이 적용되지는 그 기간에 안식일에 갈 수 있는 거리가 한정이 되어 있어요. 그것은 올리브산과 관련돼서 사도행전 1장 12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 후에 그들은 올리브산이라 하는 곳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는데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다닐 수 있는 거리더라.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서 대환란 때에는 십계명을 포함한 그 계명을 그렇게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 그 여인이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았는데 이는 그녀가 광야에 있는 자기 처소로 날아가서 그곳에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때와 두때와 반때 3년 반이죠. 한때와 두때와 반때를 부양받으려 함이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때가 비행이 아주 시급한데 안식일이다. 날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이 이스라엘은 토요일은 안 떠요. 비행기가 뜨지 않는다. 전쟁도 쉬는 판이죠. 대환란 때가 되어지면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대환란 때가 되어지면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 되고요. 황금률, 그것은 구원의 필수적인 요건입니다. 받으려면 주라고 말이죠. 형제 사랑입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가 두드러 드러나느니라. 의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자기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니 누구나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느니라. 요한일서 3장 10절인데 이 요한일서 3장 10절은 지금은 그리스도인에게는 영적으로 아주 귀하게 적용될 수 있어요. 교리적으로 적용되어지는 때는 대환란 때입니다. 형제 사랑하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해요. 유대인은 무조건 지원해줘야 됩니다. 유대인은 무조건 후원해야 돼요. 그것이 구원의 조건 가운데 하나예요. 이방인이라고 한다면 유대인의 남은 자들 보호하고 또 지원하는 데 있어서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휴거가 일어나기 전에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때예요. 어떤 행위도 요구되지 않습니다. 어떤 조건도 없어요. 은혜의 시대입니다. 그러나 휴거가 일어났다. 그 순간부터 십계명은 다시 돌아옵니다. 황금률은 다시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것을 지켜야 되고 그것들을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다음 장에 마태복음 25장 그 민족들의 심판에서 언급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보라 지금이 기뻐 받아들여진 때요. 보라 지금이 구원의 날이라. 고린도후서 6장 2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구원을 받는 것이고요. 이 사람을 아주 바보스럽게, 이 말을 아주 어리석게 받아들이는 사람은 휴거 때 그대로 남는 것입니다. 가장 무서운 때는 언제인가? 하나님께서 직접 심판하실 때입니다. 사람들이 믿건 믿지 않건 간에 하나님의 시계는 계속해서 돌아가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대환란에 대해서 경고하셨으면 노아에 대한 경고가 진실인 한 대환란에 대한 경고도 인자의 날도 노아의 때와 같다고 말씀하셨어요. 롯의 때와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재현되어지는 것입니다. 두 가지로 나눠서 여러분들 잘 적용하고 마음 깊이 새기십시오. 우선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수많은 사람처럼 남용하지 않고 거부하지 않고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하셨죠. 이보다 더 큰 감사는 없어요. 이보다 더 큰 감사는 없습니다. 이스라엘이요,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해 있었죠. 앞에는 홍해고요. 그 뒤에는 이집트의 군대가 따라온다고요. 문제는 어떤 형태로 죽느냐만 남았어요. 바다에 빠져 죽느냐, 말발굽에 밝혀 죽느냐. 그러니까 여러분은 뭘 선택하겠어요? 다른 옵션이 없어요. 죽기는 반드시 죽어요. 그런데 어떤 죽음을 선택할 것이냐, 그것만 남았다고요. 거기에서 구원 받았잖아요. 감사하지 못할 것이 없다고요. 3일을 견디질 못해. 그 감사의 내용. 우울하고요. 얼굴이 굳고 입이 툭 튀어나오고 보는 것마다 불평불만이라. 탁 치는 건건마다 불평불만이라. 하나님께서 아주 불쾌히 여기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셨는데 그 은혜에 정상적으로 감사로 반응하지 못했던 것이죠.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계시 가운데서 하나님의 그 두려운 심판과 그 저주스러운 지옥으로부터 구원해 주셨잖아요. 은혜라고요. 은혜.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영적인 흔들릴 수 없는 위치입니다. 여러분의 신분이라. 그 사실을 여러분이 마음에 새기고 잘 감사를 하고요. 그 감사가 계속 확장되는 부분에 대해서 이 대환란에 대한 부담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유용한 도구로 내가 쓰임을 받아야 돼요. 내가 빛의 역할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작더라도 상관이 없어요. 참된 빛이라고 한다면 아무리 작아도 그것은 빛을 발하게 돼 있습니다. 조금 욕심이 있다면 그 빛의 크기를 좀 더 키워주시라고 그렇게 간구하면 돼요. 믿음의 분량을 더 넓혀주시라고 그렇게 하면 그 되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노아의 날들에 했던 것처럼 전혀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경고에 대해서 비웃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 모독하고 있어요. 그런데 미리 예언된 시대예요. 그런 때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고요. 듣든지 안 듣든지 상관없어요. 그럴 때일수록 더욱더 목소리를 높여야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에 동참하고 담당하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의 믿음은 여러분이 스스로가 입증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믿고 있는 것이, 잘 주님과 동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오늘 하루를 통해서, 오늘 이번 말씀을 통해서 좀 많이 치우쳐진 부분이 있다. 그러면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바로잡으면 되시는 것입니다.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들림마다 올라갈 그때까지 계속해서 최선을 다해서 빛으로서의 역할, 그리스도를 대신하는 대사로서의 역할들을 잘 감당해야 될 것입니다. 그것은 구원받은 기쁨이 큰 사람만 가능해요. 구원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가 그치지 않는 사람만이 가능한 것이죠. 그런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감사를 드리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